아이고 죽구나 죽구나 아이고 아따 지금 왜 그러냐고 물어봐라 독한 놈들이네 아주 그냥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몰라도 그래 여자들은 같은 여자로서 이렇게 얘가 생겨갖고 울면은 왜 그러냐 물어봐야지 어 독한 놈들 써버렸네 다시나 올게 아유. 연극의 3대 요소가 뭐예요? 관객, 배우, 대본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성폭행의 3대 요소 부킹, 술, 모텔 국가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 who, when, where, what, how, why 다시 아이고 아이고 어쨌구나 좀 더 울거든요 벌써 그거는 어쩌겠지 한 두 번 더 울게 아이고 어쨌구나 어떡하면 저거 성폭행을 당했어 다른 놈은 다 그래도 그 오빠만큼은 안 그럴 줄 알고 따라갔는데 내가 죽이게 지금 어떻게 당했냐 한 번 더 물어봐 술 먹고 당했지 다른 놈은 그러더라도 그 놈은 안 그럴 줄 알고 따라갔는데 나를 그냥 술을 두어 잔 먹이더만 그냥 흥분된 상태에서 나를 벌러덩 틀어 올리더라고 이렇게 예? 그래도 내가 술 두 잔 먹고 담을 년이요? 나도 취조가 있는 년이지 나름대로 방어를 엄청 했어요 안 돼 오빠 오빠 오빠만큼은 믿어요 이러시면 안 돼 어머나 어머나 오빠 이성을 되찾으세요 오빠는 어머나 이렇게 하고 담은 거 아니에요 재밌냐 저쪽에 있는 여자들 얼마나 궁금하겠어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그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기 보여주고 올게 그 대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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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당했냐고 물어봐 이놈이 술을 죽일래 오빠만큼은 믿고 따라가는데 나를 벌레덩 들어 올리더라고 이렇게 뭣이야? 야 이 새끼야 여자한테 봉하다는 내가 뭐여 임신한 여자한테 요거 있어도 없는 걸로 왜 그걸 대놓고 붕화 달렸니 이거 이런 걸 따져보면 연극이 되냐? 요건 붕화 있어도 없는 걸로 치고 봐도 못 본 척 하고 그걸 넘어가야지 그걸 대놓고 붕화 달렸니 그러면 그 쇼 같아 아 뒤에 있는 건 말이야 다시 붕화를 어떤 걸로 쳐라고? 없는 걸로 쳐? 아이고 쎄고 그걸 물어본다고 대답을 하냐? 아이고 정신 나간 여자예요 그럼 시작해요 시작 아이고 오빠 오빠만큼 이러시면 안 돼요 오빠 열애갖고 담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자가 그래도 남자한테 담을 때가 행복한 거지 나중에 나이 먹어봐라 죽어도 욕먹어 응? 나 같은 년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긴 년들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이쁜 년들은 다 과거에 있는 년들이에요 응? 여자는 무조건 달라면 줘 복 받을 일이에요 남자 가슴에 못 박으면 너도 죽어서도 벌 받은 년들아 그게 애낀다고 피대고 살 때냐? 아이고 그래 많이 애껴서 부자 되라 아이고 10대는 다만 땡감이고 20대는 호두고 30대자는 수박이요 40대자는 저 성류 때가 되면 쥐가 먼저 쫙 벌어져 버리고 50대자는 꽃감 보기로는 쭈글쭈글도 먹고 나면 감칠맛이 나고 60대자는 무화가 떨어지면 썩을부고 썩을면 냄새나고 냄새내니까 남자가 도망가기 시작을 해 그래서 영어로는 썰러 한국말은 과부 70대는 죽풍 낙엽 80대는 닦아먹고 90대는 뭐가 뭔지 몰라 100대는 대거냐 10대는 땡감 땡감은 시시해도 청소년 보호법이 잘못 걸고 징역가 20대 여자는 호도 호도는 까기도 힘들고 까고도 버글 끄덕고 줄듯 말듯 안 주고 30대 여자는 수박 수박은 크기도 크지만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줄
30대는 약을 이고 죽어. 40대 여자는 성류. 성류는 때가 되면 자동으로 쫙 벌어지고 줄 때는 팍팍 죽어. 50대 여자는 꽃감. 꽃감은 죽을 혀도 먹고 나면 감칠맛 나고 죽고 싶어 안 달라고. 60대 여자는 무화과. 무화과는 떨어지면 금방 썩어버리고 준다 해도 헐러먹고. 70대 여자는 단풍잎 죽풍 낙엽. 80대 여자는 박아먹고 90대는 대구멍 어디가 붙어있는 줄도 모르고 100대는 천태만 여자가 불쌍하구나. 아이고 사과의 뜻으로 지금 박수친 남자들 너들은 쇠꼴들이요. 여자의 완전 뺏는 사람들이요. 그 100대 넘은 여자가 불쌍하다고 그래야지 거기다 대고 박수를 쳐. 사과의 뜻으로 감사의 뜻으로 남자의 눈물 F샵 160으로 가자. 여러분 이 노래가 현철씨 노래인데 현철씨는 지금 나이 먹어갖고 고철됐어. 고철 좀 있으면 이제 폐철돼. 폐철 좀 있으면 뭐여 이제 잘해 그래도 뭐시야? 여자 독살 맞게 생겼네. 말고 쳐도 괜찮아. 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야. 오면 아니 죽어 있는 거요. 서 있는 건 이렇게 커. 와 죽어 있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죽어 있는 거래. 죽어 있는 거. 나 서 있는 것보다 더 크네 이 새끼야. 와 세상. 나 그나저나 세상에 여기 와갖고. 세상에 5만원짜리 두 장 받아본 오늘이 처음이니 옛말이 생각나네. 말을 낳거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거든 괴산으로 보내라.
누가 서울인지 몰라서 그러냐 이 새끼야, 이 무식한 새끼야. 아니 돈을 보면 10만원에 줬는데 뭐 계산을 집어내야지. 거기다 서울 집어넣으면 좋겠다. 너는 세상 살기 힘들다. 세상은 자기 말도 못할 때가 있고 아부도 떨어야 될 때가 있고 중립을 지킬 때가 있고 아니요라고 말할 때도 있고 예스라고 말할 때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뭐지 여러분. 자, 내가 카메라 감독님 이거 동편집입니다. 다시. 와, 계산해서 5만원짜리 두 장을 받았는데 옛말이 생각나니 말을 낳거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거든 계산으로 보내라. 광고 보고 방송. 자, 전국의 유튜브를 시청하신 유튜브 시청자님, 세계에서 유튜브를 보고 계신 한국 근로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9월 1일까지 괴산 고추 축제가 열리고 있사오니, 자, 최민희 품바, 윤경아 놀자의 단장님이 윤경아 품바를 보고 싶으신 분은 내일까지 기회가 있사오니, 저희 괴산 군민 37,916명과 이 첫자 영자 군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대 바가지없는 모텔비, 그리고 음식값은 최저가로 모시고 있는 괴산 고추축제로 놀러오시면 여러분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고추축제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고추축제로 놀러오세요. 괴산입니다. 음성도 아니고 청양도 아니고 괴산 고추축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 킹 오브 더 킹 왕 중의 왕. 땡큐. 광고 끝. 나 내 옆에 그냥 청양하고 있냐, 누구야. 저 그냥 음성은 뒤졌네, 이 새끼들인지. 텅텅 배불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보글보글 하면 돼. 러시아? 아따, 여자가 생긴 것도 꼭 독살 맞게 생겨가 꼬박꼬박. 웃기지 마라, 뭐. 그리고 어쨌든 인사는 해야지, 인사는. 자, 지금부터 각 세력 공연은 삼성, LG, SK, KB, 국민은행, SK 주도 일동 제약, 아라민골드 유한양행, 안티프라민, 종근당, 대웅 제약, 울산 GS 건설, 삼성 아파트를 레미안, 롯데캐슬, 오비맥주, 하이트 클라우드, 롯데주가 주식사, 현대 크라운, 농심 라면, 주식사 삼양사, 현대 기아 자동차, 현대 모비스, 쌍용 자동차, 주식 LG 하이마트, LG 세탁기, 동료리 효성공, 삼동포트, 지오테크, 한국타이어, 주식사 규모, 주식회사 넥센, 동조식품 맥심, 한국네슬레, 텍스트 초이스, 남양유, 호텔신라, 대한항공, 하나관광, 부부하와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IBK 기업은행, 정식품, 해지밀, 괴산군 해병대 전의 ROKMC,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마린캅스 협찬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아유, 이거 외운이라고 뒤질 줄을 봤네. 아유, 그래도, 노래 하나 더요. 뭔 노래를 할까? 뭔 노래로? 어? 옹이? 그런 노래도 있어? 아, 쪽팔리게 아는 노래를 시켜. 안동역이나 보릿고개 같은 거. 그거 너나 알지? 그런 노래 시키면 여기서 사람을 망신을 시켜도, 아따, 이래다 독한 년이네. 세상 그런 걸 시켜갖고. 어? 보릿고개? 예. 이런 노래 부르지 마세요. 보릿고개 부른 놈들은 똥꾸님이 치킨이 가능한 새끼들. 노래 부르면요, 어떤 노래 시청 헌가를 보면 그 사람이 연봉이 얼마인가, 가정생활 어떻게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아파트에 산가, 주택에 살고 있는가, 월세가 전세가 그냥 알아보네. 뭔 노래? 어? 오라버니? 오라버니 저런 걸 좋아하던 건지 동생한테 여동생이라 만나갖고 동생이라 얼른 따먹은 놈들이 저것들 진짜 나쁜 놈들. 오라버니 신청은 놈들 거의 여동생 삼아갖고 돈을 따먹고 전화번호 바꾼대? 충청도 아줌마! 충청도 아줌마? 저런 사람들은 충청도 아줌마 부른 사람들은 저거는 여자한테 한 번씩 버림을 받은 사람들. 세상 진짜 아줌마한테! 보약 같은 친구도 똥구멍이 치킨이 가라는 놈들. 얼마나 보약을 못 먹었으면 보약 같은 친구. 내가 좋은 노래 신청을 하려니 나도 여기서 공전인생 비플레마인을 하나 가봤습니다. 차렷! 아우 막 생리가 있으려면 젖꼭지가 땡겨 죽겠네. 왜? 임신이라는 사람. 어? 몇 장 다 마음대로? 둘이 부부예요? 그렇지. 딱 보면 알아. 저렇게 벌써 여자가 선글라스 쓰고 남자 가랑이 쪄볼 저런 남은 분들이야. 좀 술 더 내게라. 여자가 술 하나도 안 취했다.
좀 더 먹여, 몇 병 더 먹여야 돼. 저희 자서 술 그냥 어지간히 먹여 따먹기 힘든 것 같다. 네. 네 맘대로. 아니요, 형, 형님의 의사를 물어본 것 뿐이에요. 민주적인 방법으로. 맞다, 이 새끼 말 맞네. 이리 따지고 우리. 그 역장사가 무슨. 그럼 여기서 헌법 제69조 대통령의 순화연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참배에 노력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문재인. 본 알겠냐? 그냥 하는 거지. 뭘 그걸 따지고 지랄이야. 아따, 그 참 말 맞네. 가시네, 그거. 다들 혼자 오면 나 술래가 커다 모텔에 안 가면 내가 자살해 본다. 가자! 죄송합니다. 예, 대로 끝나고 있다. 재밌어 죽겠지? 나는 부활을 받 죽겠다.
뭐 수시로 바뀌는 거지. 그거 맨날 뭐 괴상 갖고 먹고 살까? 사람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지. 어쨌든 간에요, 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무조건 긴 주신 분하고 박수 치신 분만 축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밥 잘 먹고, 계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술 잘 먹고, 양식 퍼주고, 계기 드시고, 쌀 퍼주고, 술 받고 먹고, 사랑 나누고, 임신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카드 쓰고, 포인트 정리 보고, 현금 쓰고, 할인 받고, 기체 이량 9시고, 옥체 보전 9시고, 구경 양수 9시고, 백수 천수 분이시고, 만수무강 9시고, 앞을 보니 아이고 이뻐, 뒤를 보니 다 죽었네, 옆을 보니 흥분되네, 위를 보니 존경되네, 밑을 보니 주춤되네, 똥을 싼들 비우니까, 오줌을 싼들 비우니까, 금을 준들 아까우리, 은을 준들 아까우리, 대한독립 만만세, 괴산구 만만세, 고추축제 만만세, 만만세. 이세처색 고세요세 참새 철새 종달새 뻐꾹새 가기만 하는 새 오지는 않는 새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새 너도 가세 너도 가세 같이 가세 함께 가세 60세에 저 세상에서 딸대기는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오천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딸대기는 할래 놈이 하도 많이 웃어 못 간다고 오천해라 80세에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오거든 애인이 생겨서 못 간다고 오천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개기러 오거든 내 발로 알아서 갈 테니 채총 말라 쳐내라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요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릴라요 그냥 90세까지 명민이 되면 며느리 그 개같은 년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아들도 맨날 병원 가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냥 90살까지만 삽시다 좀 더 살아? 그래 10년 더 살자 며느리 그 개같은 년한테 아들 뺏긴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100세에 저 세상에서 딸대기로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살아도 죽어도 잘 죽어야 돼 잘못 죽어봐 괜히 더운 장마철에 죽어봐 환양이요 추운 겨울날에 죽어봐 좋겠다 가자가자 떨고 죽어서도 어? 설날 주석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꼭 피해갖고 10월달에 죽기가 좋아 단풍질 때 100살 넘어서 10월달에 죽어봐 얼마나 좋아 어? 그것도 그냥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죽으면 안돼 그것도 금요일날 공무원 퇴근 시간에 맞춰갖고 5시하고 8시 사이에 죽어야 돼 그래야 금토일 부죽음도 많이 나오고 죽어서도 마음이 편하고 며느리 그년이 속이 편안하셔 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목요일날 죽었다 102살에 그러면 아들한테 유언을 해 야 내가 오늘을 못 입기 같으니 냉동실에 하루 잠재워놨다가 금요일날 개봉해라 그럼 얼마나 좋아 하루 연장되고 부죽음 하여튼 나는 씨부라냐는 나쁜 년이 죽이려면 세상에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다 웃기려고 하는 거야 웃기려고 요 풍선 때문에 그래 풍선 때문에 그래가지고 형님 풍선 한 번만 더 쳐줘요 여보 어이 요 풍선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야, 이미 다 쪽 다 팔려붙는데 요 내가 여보 오면 깨앙고 배로 아 괜찮아 배로 요 한 번만 더 쳐줘요 깨앙고 여보 오면 팍 밀어가 풍선이나 한번 쳐줘요 지금 말고 시발마 깜짝 놀리니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아니 그냥 여보 어머니 해라고 형님 아 나 잘못했네 형부 여보 어머니 해라고 아 지금 깜짝 놀랐네 아, 이렇게 급한 돈을 골라가고 사람 바꿀 수도 없고 완전 다시 여보 어머니 해 여보 당신한테 성폭행 했다고 글쎄 그냥 당신의 아기를 가졌어요 당신을 여기서 만나다니 여보!
빨리 행마 여보 있으면 이씨 다시 이 새끼 정신 나간 사람이야. 전화 때 나는 어디 말하고 때는 없는 새끼다. 고개 뽑아도 이런 놈 뽑았어. 그래 이미 씨 바꿀 수도 없고 완전하고 그래. 다시 신경써 여보 하면 배로비가 풍도 터치라고. 뭐지 이런 새끼. 다시 시작. 당신의 아들을 가졌어요. 고추축제에서 당신을 만나다니. 여보 하려니까 준비해 이제. 여보! 나 니 씨 불 올리지 말고 팍 튕기라고. 다시 여보! 아 니 씨 주먹으로 말고 옆에 가운데 내 구멍을 맞춰갖고. 자 그래서 하나 둘 아 니 씨 한 번만 더 해가 안 되니까 자, 아 집에서 뒤로 많이 해 앞으로 많이 해. 뒤로 많이 해? 아, 그런 게 앞이 야. 어, 한 번, 하나, 야! 뒤로 돌아봐. 아, 이거 뒤로 많이 오는. 뒤로 많이 해본 놈이 앞으로 전혀 응용력이 떨어져. 곤란, 이상한 놈 곤란. 에이씨 풍선 터치라고 한번 입었는데 아우 저 새끼 때문에 쇼 조져불고. 어, 혹시나 나머지 여러분들은 몇장에 나가라면 절대 나가지. 이 풍선이요 매직 풍선이라면 안 터진 풍선이에요. 백날 해봐라 터지나. 이 풍선 나오면은 나온 사람이 못 잃은 사람이요. 절대 나가지 말고. 이 풍선이요 개업 풍선이라고 3일 지나도 안 터진 풍선이에요. 여자는 몸매야 몸매. 얼마나 몸매를 갖고 꼈니. 밥빵 라면 사이다 볼라 환타 튀김 치킨 족발 피자를 뭘 여자나 좋아하는 음식인데도 몸매 관리하려고. 우리 잠자기 전 3시간 전에는 아예 물만 먹어. 고도 많이 먹으면 배 나올까봐 여기 뚱뚱한 애를 물어봐봐. 어머나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진짜 예언병원에 쳐먹으니까 지지냐더라. 각설이를 봐. 여러분 앞에 여자분이 얼마나 피눈물이나 노력을 했겠어. 그래 안 그려? 여러분 벗으면 나 죽어. 그거 봐봐 못 믿어봐. 옆구리 라인 살리라고. 벨트를 그냥 허리를 얼마나 조여. 옆구리 라인 잡으려고. 이게 왜 안 그러지? 너무 쪼였나 봐. 아이고, 이제 좀 살겠네. 허리 라인 잡으려고 아이고. 노래 하나 주세요. 노래 한 번만 더 하고, 여러분들 이제 단장님 기다리고 기다리신 단장님. 아이고, 아까 줬는데 또 줘. 아우, 세상에. 아, 고래고래 절장 오셨구나. 그게 본국으로 파면 나온 데서 나와. 이렇게 나오는 동네에서 나와. 저 시골놈의 동네는 1,000원짜리 하나 안 나오는 이런, 무슨 이런 동네가 다 있을까? 에? 뭐 이런 동네가 있어. 아니 여기 말해 요리 요리 시골놈의 동네가 돈 1,000원짜리 한 장이 안 나오냐. 여기도 좀 나왔는데 여기 요리. 아이고 세상에 봐봐. 아이고 얼마나 못 사. 누렇게 떠갖고 왔냐. 아이고 자, 그냥 하는 얘기야. 자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보내드리고 여러분 단장님 나오십니다. 예, 아이고, 어째 임신하셔요? 어디 가서 자빠져도 고추밭에만 자빠지시고, 넘어져도 까지밭에만 넘으시고, 저기 누구는 이혼이나 확 당해버려, 저기. 어디 가서 자빠질 때는 자갈밭에 잡아 넘어져 까지밭에 꼬꼬를 해갖고, 비 오는 날 눈을 왼발 쭉 다리나 쫙 찢어버려. 예,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여기는 뭔 동네야, 이런 동네. 합계 15만 원이 옵니다. 아이고. 나 진짜 오늘 쇼할 만하네. 나 오늘 연애 안 팔아도 괜찮으니까 절대 사놓지 마라. 물건 안 사도 괜찮아. 돈 이만큼 벌었는데 어떻게 가요. 자 붙잡고 내주세요. 네. 진짜 오늘 역시 사람을 낳거든 아니 말을 낳거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산으로 보내라. 수시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이게 따지는 게 정신 나간 놈이야. 원래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요. 자, 갑니다. 금을 저도 봐봐요. 안 쳐졌잖아. 탄력을 잃지 않고. 아휴, 돈도 나오냐는 이놈이 씨 천재라는 거야. 16만 원짜리냐 이게?
아이고 세상에. 아니, 혼자 오셨어요? 예, 혼자 오신 분이 아니어서 저기는 한번 같이 뭣이야? 네가 뭘 안 돼요? 네가 내 풍악까지 관리를 해? 뭐가 나 왜 안 되는데? 이 누나가 안 된대. 저기도 많은 팁을 줘서 고마워서 부활 좀 만져줬더니 안돼 그러네. 그러면 누가 팁 주면은 부활 만지기 전에 누나한테 물어보고 만져야 되겠네. 아, 세상에 내가 부활 관리하는 동네는 괴산밖에 없네. 아여 뭐가 안 되게 내 부활 내 맘대로 뭔데? 내가 뭐 괴산 궁청에 허락받고 뭐 부활 들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말은 사모님이 정상이야. 그걸 만지고 있다가 좋다고 너희들은 새꼴들이야, 새꼴들. 세상에. 자, 지금까지는 다 웃기라고 얘기했고, 자,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공연으로 멋지게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옷 지금요, 내가 지금 22장을 입었어. 그 뒤에 널려져 있는 옷 파세요. 예, 저게 지금 낮에 했던 옷, 아침에 공연했던 옷, 요거 이제 어제 아침에 했던 옷 입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갈아입어야 돼. 내가 시간을 자주 본 이유는 단장님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또 단장님 시간을 어기면은 제가 또 민망하고 그런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8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런닝 시간, 런닝 타임은 자, 37분을 달려왔는데 논스톱으로 37분이면요. 정말 대단한 체력이요. 얼마나 달려와야 나이 61, 59년생. 얼마나 관리를 했겠어? 세상에 여러분들이 몸매도 관리했지만 세상에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세상에 영양제 하나를 비타민 C 하나를 세상에 이렇게 사랑해요. 우는 그냥 막 야! 얼마나 아팠어? 참는 게 왜 안 아파? 너 같으면 안 아프겠다 이 새끼야. 안 아프니 뭐가 아파? 참는 거지. 세상에 얼마나 아팠어? 참는 거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야, 그리고 저희는 차라리 제가 나와서 내가 원하는 쇼가 아니면 차라리 양무구 죽어버리면 저는요, 내가 원하는 쇼는 무대에서 숨이 끊어. 그래서 제 팬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 마왕입니다. 마왕. 마왕이 마귀가 들었다는 신들었다 잡신들었다 도시가 아니고 마구제비로 그냥 징역할 폭 잡고 숨이 끊어질 폭 잡고 그냥 마구헌다 해서 예, 품바 마왕 최민. 자, 유튜브에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 품바마왕 최민! 최민 품바 찍어주시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저 유튜브 보면은 저 아이돌 가수 싸이, 방탄소년단, 뭐 티아라, 소녀시대, 빅뱅 얘들 빼고 대한민국 트로트 전국에 있는 각설인님들 모든 분들 여러분들 동영상 조회수가 1위가 누구신지 아세요? 아, 그게 사기치지 말죠. 1위가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나훈아 씨를 앞지르세요. 2위가 나훈아 씨입니다. 3위가 조용필. 4위가 이미자. 아니요. 아니요. 여기 있는 놈이 652만. 내가 4위요. 지금 한번 때려보세요. 12분 19초짜리가 나올 거예요. 그것이 652만. 아니면은 제가 사기죄로 징역을 가겠습니다. 얼른 대산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사위예요. 내 뒤에 나 이미자 가수님이니 다른 애. 내가 비록 공연비로 1억짜리는 안 받고 왔지만 여러분들 쇼를 위해서 세상에 얼마나 가깝겠어 생각을 해봐. 쇼는 엿 안 먹어도 좋습니다. 물건 저거 다 사물 떼고자 돼요. 여거 물건 여 사시면 손하면 몇 명이나 돼서 안 먹습니다. 여 여름에 여 먹는 거 아니고 여도 안 팔리고 하지만 저희는 이 물건을 어쨌든 소개는 해야 돼. 아까